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메넨데즈 형제의 부모 살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물이 나오면서 해당 사건이 수십 년 만에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버지니아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여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던 가운데 경찰이 당시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카탈리나섬 경비행기 추락사고의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이 30대 한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제 제출에 AI를 사용한 한 고등학생이 부정행위 처리를 받으면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35년 전 베버리힐즈에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메넨데즈 형제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해당 사건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메넨데즈의 친척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물 검토와 이와 관련한 형제 재심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의 변호인 측도 1988년 당시 형제 중 한 명인 에릭이 작성한 편지 등 새롭게 제시된 증거들은 두 번째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검사장 조지 게스코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메넨데즈 형제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11월 26일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메넨데즈 형제는 1989년 베버리힐즈 자택에서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근 넷플릭스에서 형제에 관한 내용이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버지니아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 여성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총에 맞고 숨지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만에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론이 뒤바뀌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던 경찰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당황한 경찰은 총을 꺼내들고 수차례 물러나라고 경고하지만 여성은 잠시 주춤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다시 경찰에게 달려듭니다. 경찰은 달려드는 여성에게 5발의 총격을 가했고 이 가운데 3발의 총을 맞은 여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웰페어 점검차 여성의 집을 방문한 상황이었고 이 여성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쏜 경찰은 위기대응 전문 교육을 받은 14년 차 베테랑 경관으로 알려졌는데 여성의 공격에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잉 대응이란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경찰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So he did the things that we train him and expect him to do. If you're threatened like that, if you can tactically reposition yourself, do it. If you can use distance, use it. If you can seek cover and concealment, seek it. All those options just weren't available to him.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하던 여론도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숨진 여성이 활동하던 한 대학 농구팀은 해당 사건을 비극이라고 표현하며 추모의 글을 올렸지만 온라인에선 경찰을 죽이려 한 사람을 두둔한다며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없다면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정당한 대응을 보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카탈리나 섬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이 30대 한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카탈리나 섬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올해 37살의 한인 여성 박조은 씨가 숨졌으며 사인은 둔기 외상으로 인한 사고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카탈리나 공항에서 허가 없이 이륙한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탑승객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어두운 밤 시간대에 무리하게 이륙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망자 신원에 따르면 박 씨를 포함해 비행기 소유주인 73살 알리 사파이와 33살 해리스 알리 그리고 55살 마가렛 페너 등 모두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부터 엠브리 리들 항공대 석사 과정을 밟으며 비행 교관으로도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과제에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적용되자 학부모가 학교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제니퍼와 데일 해리스 부부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이 논문 작성에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I 사용이 발각되자 아들이 특정 항목에서 0점 처리가 되면서 C+의 점수로 학기를 마무리했고 결국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역사 논문 작성 시 조사를 돕기 위해 AI를 사용했을 뿐 논문 자체를 AI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He got a perfect score on the ACTs. And he's looking to go to Stanford or MIT or some of the top schools, and he's missed the opportunity already for rolling admissions. 학부모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학교는 아들의 성적을 B로 복구하고 징계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교가 AI 사용 규칙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며 적발 시 일관된 교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명 약국체인 월그린이 수익 악화와 온라인 경쟁 심화로 매장 천여 곳을 폐쇄할 전망입니다. 월그린은 오늘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1,200개의 매장을 정리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500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팀 웬트워스 월그린 신임 CEO는 처방전의 수익 감소와 아마존 같은 온라인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경영난이 심화된 가운데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그린은 이번 4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했지만 처방전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과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비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월그린 주가는 올해 들어 65% 하락하며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추적 팔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LA 카운티가 일명 LA 파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를 앓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헬기와 연결돼 추적할 수 있는 팔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팔찌를 받기 위해서는 LA 파운드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뒤 팔찌를 착용할 환자의 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된 LA 파운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1,500개 이상의 팔찌가 지급됐으며 이로 인해 실종됐던 수십 명의 환자들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편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60%는 집을 나와 정처 없이 헤매는 배회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의 주요 공항 활주로에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연방항공청은 최근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위기 등 사고를 계기로 미국 내 45개 주요 공항 활주로에서 근접 충돌 위험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각 공항별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절차와 장비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의 잠재적 문제를 식별해 2025년 초까지 안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 안전 강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명의 신규 항공 교통 관제사 채용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028년 슈퍼볼 개최지로 애틀란타가 선정됐습니다. 내셔널 풋볼리그 NFL은 2028년 슈퍼볼 개최지로 애틀란타주의 벤츠 스타디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애틀란타 특유의 밝은 분위기와 다양한 스포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문화 등이 꼽혔습니다. 앞서 애틀란타에서는 지난 2019년과 2000년 그리고 1994년에 슈퍼볼이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한편 2025년 슈퍼볼 경기는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 2026년은 샌프란시스코의 리바이스 스타디움, 그리고 2027년에는 LA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이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20여 년 이어온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59분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구간. 검은 천을 이어붙인 가림막 뒤로 불꽃이 번쩍하더니 흙먼지와 연기가 치솟습니다. 곧이어 낮 12시 1분 동해선 북측 구간에서도 흙먼지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해당 구간을 비추는 카메라엔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경의선과 동해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부터 수십 미터 길이가 폭파됐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남북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일주일도 안 돼 실행에 옮긴 겁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으로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시켰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산물로 이후 우리 정부 지원으로 경의선은 문산에서 개성까지 27.3km, 동해선은 고성에서 금강산 운정리까지 25.5km 거리가 이어졌습니다. 2007년엔 문산에서 개성까지 주 한 차례 화물열차가 다니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져온 남북 화해협력의 이정표가 사라진 건데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관계 단절 의지를 명확히 한 걸로 분석됩니다. 폭발 이후 우리 군은 경고 방송을 한 뒤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파 잔해물 상당량이 남측으로 떨어져 위협적이었던 것을 고려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북한에 대해 미 국무부도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동을 중단해달라며 공식 우려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겠다는 주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한 것에 대해 국무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며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w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복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면서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의 중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자
러시아의 절박함이 커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시카고에서 열린 경제클럽 포럼에 참석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 거론했습니다.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 즉 현금 인출기라고도 표현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트럼프가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또다시 4만 명이라고 잘못 표현했습니다. 실수인지 계산된 발언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부풀려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 대한 한국의 행동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도발이라며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비준 절차에 돌입한 북러 조약은 다음 달쯤 러시아 하원의 비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최근 한국이 한 행동들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위험한 전개라며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무인기 사건을 주권 침해라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데 이어 연일 한국의 공세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도 언급하며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법에 준수하여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해당 조약의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고 하원은 다음 달 중순 내 비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углубл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 том числе и в обеспечении. 러시아에서 조약은 하원의 비준과 상원의 비준을 거쳐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고 조약 당사자가 비준서를 교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에 이어 최근에는 병력까지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국의 초밀착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명 씨를 명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후 10시 50분 김 여사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32분 뒤 명 씨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답합니다. 바로 3분 뒤인 11시 25분 김 여사는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자신이 난감하다.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며 오빠 대신 뭔가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잠시 뒤 사과드리겠다 다시 몸을 낮춘 뒤 자신이 명 선생님을 의지하는 상황이라 오빠가 이해 안 간다. 지가 뭘 아느냐며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김재원 씨라 부르면서 자신을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고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감당해보라며 대화를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게죠. 그래서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데나 왕왕 짓는 것 아닐까 싶어요. 빨리 철창에 보내야 돼요. 언급된 준석이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으로 추정됩니다. 야권은 일제히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생생히 보여준다. 김 여사에게 1부속실을 넘겨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명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 대화 내용을 매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오빠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의혹에는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오빠가 누구인지는 즉각 반응한 겁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카카오톡 대화 공개 50분 만에 서둘러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는 표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기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며 대통령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이준석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며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는 한 언론에 오빠의 정체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말했다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르고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바이든 대 날리면 2탄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친오빠의 국정 개입도 의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선이 패밀리 비즈니스였다. 진짜 정치는 김 여사가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성급한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제는 오빠란 단어가 안 나온 내용으로 다른 또 카톡을 공개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저는 정말 지금 대통령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내부에선 명 씨가 뭘 더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 문제를 제기한 걸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와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에서는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뉴진스 한이가 부대가 아닌 국회에 왔습니다. 지난달 유튜브 긴급방송에서 언급한 따돌림 사건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5월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 그룹의 매니저와 마주친 때였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의의 주장을 입증할 CCTV가 보관기간 만료로 삭제됐고 다른 레이블 소속인 매니저와 주장이 엇갈려 화해를 요청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는 김 대표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한이. 당시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진실은 가려지지 않은 채 한이와 김주영 대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증언이 마무리됐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연예인, 국감장에 등장한 아이돌을 향한 반짝 관심에 그칠 게 아니라 K-POP이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미국에서 영화용 바운서, 순우가 소행의 질식 위험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우가 소행에서 잠을 자던 영화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순우가 소행 200만 개를 리콜하기로 한 건데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제품에서 잠자던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아기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만 210만 개 이상 팔려나갔는데요. 제조사가 리콜 시 환불금을 판매가보다 낮게 제한해 논란도 일고 있고요. 미국 소아학회는 아기가 떨어지거나 기도가 막힐 수 있어 기울어진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을 방문한 음바페는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여성은 현지 시간 지난 10일에서 11일 새벽에 음바페가 머물던 스톡홀름의 한 호텔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11일 병원을 찾아 성폭행 피해 진단을 받고 이튿날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음바페가 묵었던 호텔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음바페는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라며 자신과 체불 임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 구단 파리 생제르맹이 루머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망대해 배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남자가 손을 흔듭니다. 태평양 북서부 해역에서 발견된 러시아 남성인데요. 해상표를 두 달 만에 구조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8월 9일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에서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목적지였던 사할린 섬에서 약 1000km 떨어진 오호츠크의 해역에서 인근 마을 어부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배에는 남성의 형제와 15살 조카도 타고 있었지만 이미 숨진 상황이었고요. 러시아 당국은 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짧은 가을을 만끽하려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 여행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 함께 보실까요? 여기 고속도로 옆 졸음쉼터인데요. 어두컴컴한 저녁 시간 차들도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 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바닥에 앉으려는 여성을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는데요.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한 이 상황,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버스 안 모습입니다. 승객들은 환갑을 맞아 함께 여행을 나선 초등학교 동창들. 그런데 한 남성이 술 한 병을 꺼내들더니 뒤로 가 의자에 걸터앉고 술판을 벌입니다. 안주는 냄새가 좀 나는 홍어 회무침. 버스 기사에 따르면 승객들의 위험한 행동은 아무리 말려봐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이어졌다는데요. 결국 도저히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졸음쉼터에서 모두 하차시킨 거고요. 흥분한 승객 일부는 버스 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경찰까지 부른 겁니다.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큰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짧은데 잘 들으셨나요? 레게 머리를 한 여학생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한국 드라마로부터 영감을 받아 나이지리아의 인기 래퍼가 제작한 영화 마이 선샤인 나의 햇살 중 일부입니다. 여주인공이 한국 학교에 진학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대사는 영어지만 영화 속 배경이 한국 학교인 만큼 대화엔 아싸, 내 말이 대박 같은 한국어가 술술 나오고요. 주인공은 어머니를 영어로 맘이 아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후반부터는 배우들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위화감조차 들지 않는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누리꾼들은 흥미롭고 기발한 설정이다. 곳곳에 숨겨진 한글 찾는 재미도 있다며 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실감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산지 성향 도로에서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분 2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검은색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교차로 연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공중에서 한 바퀴 구른 차량은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잠시 후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서서히 불꽃이 치솟습니다. 아찔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걸음에 달려와 구조에 나섭니다. 재빨리 차문을 열고 안에 있던 할아버지와 손주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데요. 모두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구조된 이들은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누군가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용감한 시민들의 대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미국 오하이오주입니다. 도로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 중인데요. 현장에 도착하자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뭔가요? 한 차선을 꽉 막아버린 정체는 다름 아닌 호박풍선. 10월 31일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한 가정집에서 준비 중이던 풍선이 바람에 날아갔던 건데요. 도로 정리에 나선 경찰관도 커다란 풍선에 몸이 파묻혀 옴짝달싹 못하고 맙니다. 경찰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경찰도 호박풍선도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영상이 유쾌하다, 비 오는 날 경찰들이 고생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